나서한 햇살에 꽃들이 만개한 어느 봄날, 그의 카메라 속으로 봄바람처럼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반했단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겠죠. 완전 내 스타일이다.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그녀. 그래도 몇 장은 건졌네. 경찬 씨는 찰나여서 더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깜짝 놀라는 경찬 씨.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요? 며칠 전 카메라 속 그 여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야, 홍경찬!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야, 홍경, 진짜 오랜만이다. 야, 반갑다.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아니, 내가 요 몇 년간 너한테 연락을 못 해줬다. 미안하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너 우리 동네 산다고 해서 내가 엄청 기뻐했는데. 야, 중요한 얘기는 안 줘서 얘기해. 그러자. 가자.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장난을 좋아한다고도 하지요. 뭐해? 형수님한테 인사하라고. 어? 예, 안녕하세요. 기영이 친구 홍경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유라예요. 자, 야, 앉아. 야, 오늘은 우리가 결혼통 내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고등학교 때 저희 남편이랑 완전 절친이셨다면서요? 네, 그치. 오늘 자기의 숨겨진 과거가 다 밝혀지는 거야? 뭐 유치하게 왜 그래? 아니, 난 자기가 첫사랑이었다니까. 거짓말. 이거 아니죠? 진짜 오늘 다 말해도 되냐? 뭐야? 분위기 뭐야 이거? 뭘 말해 이거? 20년 지기 두 친구와 한 여인. 이들의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후. 야, 다 왔어.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인마, 너네 집이야. 그 좋았던 연애 시절은 다 꿈이었을까요? 도대체 맨날 왜 이래? 지금이 몇 시야? 미안해 유라 씨. 오늘은 진짜 적당히 먹기로 했는데 먹다 보니까. 죄송해요 유라 씨. 야, 정신 차려 인마, 너네 집. 유라 씨는 지금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야. 똑바로 눕자. 짧은 연애 기간이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딴 사람 같습니다. 경찬 씨, 그만하고 저랑 얘기 좀 해요. 예, 그래야죠. 평생 웃게 해주겠다며 만난 지 한 달 만에 청혼을 한 남편.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결혼 생활이 이런 줄 몰랐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절대로 술 못 먹을게 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내가 진짜 약속할게요. 예? 사실 얼마 전부터 기영 씨의 마음엔 지울 수 없는 의심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은데. 당신 늦는다니까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을까 하고. 그래. 오늘도 늦는다는 기영 씨. 그때. 땡큐. 바쁜 남편 덕분에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 오. 역시 맞죠. 시나몬 팍팍 뿌린 카푸치노. 그거 저기 카푸치노 전문점에서 사온 거니까 엄청 맛있을 거예요. 얼른 마셔봐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기영 씨 늦는데요. 진짜 고마워요. 옛날부터 꼭 한번 사진은 배워보고 싶었는데. 내가 유라 씨 마음 너무 잘 알지. 안 그래요? 인정. 신기하게 잘 맞는 두 사람. 이거 모두 우연일까요? 네, 이럴 줄 알았다. 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 니들이 언제까지 날 속이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기영 씨는 친구와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심도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야, 경아 미안해. 어, 봤어? 아, 늦었지. 늦잠 잤어. 아유, 아. 내가 더 미안하지. 주말에 괜히 귀찮게 불러줘서. 아, 아니야, 괜찮아. 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잘해야 되잖아. 아, 뭘 또 그렇게 까지나. 야, 빨리 들어가자. 기영 씨가 오늘 영찬 씨를 불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시간 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라. 아, 오늘이 유라 씨 생일이었군요. 남편의 특별 이벤트에 유라 씨도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 특히 우리 남편, 내 친구들까지 다 초대해주고. 아유, 감동이야. 아니야, 괜찮아. 야,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기영 씨한테 이 정도 기본이지. 그래, 너 연애할 때 우린 기영 씨 최수정, 아니 박수정이라고 불렀잖아. 자기 오늘 보고 잘 배워. 나? 알았지? 야, 여자들이랑. 아, 기영 씨 때문에 나 진짜 피곤한 거 알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지금의 두 사람을 생각하면 아득한 옛 이야기 같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 짠. 자기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 개 다 준비해봤어. 자기야. 한 번씩 보고 뭐가 진짜 마음에 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줘. 알겠지? 알았어. 그래. 뭐 샀을까? 아내의 생일을 맞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경찰 씨, 왜 이리 긴장한 겁니까? 난 뭔지 알지. 자, 그녀의 선택은? 이 향수 예전부터 진짜 가지고 싶었었는데. 고마워. 아니야. 그리고 이 잠옷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야. 안 그래? 맞아. 그치.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조건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이건 유라 취향이 아닌데. 아내의 선택을 보자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전. 그래, 이거지 이거. 야,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 넌 어떻게 와이프 취향을 모르냐? 야, 그래. 어? 첫눈에 반해서 3개월 만에 결혼해서 모른다 몰라. 야, 여자는 이 보석이면 다 오케이야. 답답하네 정말. 아유, 야, 잠옷이랑 향수로 해라. 야, 그게 더 어렵지. 야, 향수만큼 취향이 확실한 게 어딨냐. 아유, 야, 몰라. 야, 그럼 네가 한번 골라볼래? 오케이, 알았어. 내가 100% 유라 씨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줄게. 이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자, 탕수육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예! 와, 10개 중에 8개. 야, 남편 친구랑 그렇게 잘 맞아도 되냐? 기집애, 뭐래? 취했어? 야야, 됐어. 잘 맞아봤자 의미 없고 유라랑 기영 씨 해봐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오해는 더 큰 오해를 낳을 뿐이었죠.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쉬운 걸로 하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짜장면, 짬뽕! 짜장면! 아, 진짜 더럽게 안 맞네. 아, 재미없어. 우리 그만하자. 진짜 이상하죠. 나는 우리 둘이 이렇게 안 맞는지 몰랐다니까요. 야, 홍경찬, 너 혹시 나 몰래 우리 와이프 만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면은 둘이 원래 알던 사이? 어? 뭔 소리야? 어? 취했어? 가자. 어? 그래요. 아, 기영이 제가 챙길게요. 어, 그래. 야, 이런 엄마 너 취했어. 그래. 나 취한 거 같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아내와 친구 사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X는 아내의 취향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까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아내 X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들 부부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들 하지요. 의심만으로 쉽게 깨버릴 수 없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였습니다.
자기야! 당신 미쳤어? 당분간 각방 쓰자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뭐?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자꾸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이게 너 아니다 됐다. 아니 내가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당신이 참긴 뭘 참아? 아니 됐어. 너 있잖아. 아니다. 그래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어? 그래 맞아. 뭐? 네 탓이야. 나가. 야. 나가. 야. 나가라고. 야. 야! 아유 진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갑자기 각방을 선언한 아내. 이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라 씨에게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아 너 왜 그래? 진아 그 자식이랑 끝냈대. 뭐? 무슨 소리야? 너 준호 씨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 자식 완전 미친놈이었어. 나 어떡해. 이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짧지 않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진아 씨 커플. 자기야 나 커피 좀 사올게. 아, 됐다. 잘한다고 믿었던 남자친구에겐 추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남자친구의 단체 대화방.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친 새끼. 자신에 대한 성희롱과 외모 비하 발언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짠. 미친 자식.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여자들이 상처받는다고. 왜 그래? 남자친구의 숨겨진 민낯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말도 안 돼. 많이 놀랬지. 야 고소해. 그런 놈들 망신 좀 당해야 돼. 지금은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아 미안. 내가 지금 급하게 좀 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 나 먼저 갈게. 미안해. 그 순간 뭔가 떠오른 유라 씨. 친구의 사정이 어쩌면 남의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유라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뭘 알고 싶었던 걸까요? 두 사람 진짜 친한가 봐요. 어쩔 땐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친한가? 하긴 뭐 친하다면 친한 사이인데. 아, 하여간 그놈 참 특이해요. 그죠? 성격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수상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당신 그저 신기하다고 믿었던 이런 일들. 자, 따끈따끈한 라면이 왔습니다. 어머, 나 이 라면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 젓가락질 못하는 건 우리 기영 씨가 얘기해줬어요? 아니요, 저번에 유라 씨가 말씀한 것 같은데. 그랬나? 아무튼 잘 먹을게요. 마침 배고팠는데. 맛있다. 오늘도 늦어? 근데 당신 어디야? 아 어디긴 회사 근처 회식한다니까. 아 그래?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대리 꼭 불러서 와. 아 그래 알았어. 저 급하니까 끊어. 경찬 씨 만난다고 하면 되지. 왜 저래? 그리고 며칠 전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그 밤에도 방황하던 유라 씨 앞에 마치 거짓말처럼 그가 나타났습니다. 경찬 씨,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아, 뭐 잠도 안 오고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건 유라 씨의 취향이나 사소한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놈이 유라 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내가 더 짜증이 난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아니 신혼 초에 어? 아니 잠자리도 그렇게 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어? 하다가 그러면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그 자식은 나이만 많고 허우대만 멀쩡했지 여자 마음을 정말 몰라요. 아, 맞죠?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경찬 씨는 말해. 어떻게 자신과 부부 사이에 대해 이토록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얼마 후 밝혀지는데요. 당신 왜 그래?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나 다 알고 있는데. 아, 뭘 알았다는 거야? 끝까지 모른 척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집을 나온 유라 씨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찬아! 경찬아! 기영이야! 기영이! 누구세요? 누구? 아, 기영이가 못 가지 거야! 야, 네가 웬일이냐 여기? 경찬! 당신은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대한... 아니 그 방에 왜 들어가요! 아, 야, 무슨 일인지 얘기하라! 당신 우리 남편이랑 20년 지기 친구라면서 난 그렇다 치고 당신 친구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 는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은밀한 부부 생활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날 는 오랫동안 자신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간의 일을 우연히 알게 되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남편과 친구 사이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맨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유라 씨도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 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는 의심할 만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을 하기 위해 화장을 끝낸 유라 씨는 평소대로 습관처럼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때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숨겨진 몰래카메라. 이게 뭐야?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풍경찬이 거리를 헤매며 카메라에 담았던 것은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왔어! 어. 야, 여기가 꿀 뚝뚝 떨어진다는 게 신혼집이구나. 야. 꿀은 무슨... 어서 오세요. 아, 네. 야, 조금만 기다려. 여보, 저기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없지? 자기가 파 한 단만 사다 줘. 알았어. 너 기다려. 어. 금방 갔다 올게. 어. 저 조심히 갔다 와. 아, 알았어. 경찬 씨, 앉아 계세요. 아, 네. 이야... 배고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아, 전 괜찮아요. 근데 재수 씨, 집 구경 좀 해도 되죠? 네. 근데 딱히 볼 건 없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20년 지기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홍경찬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계획합니다. 그건 바로 친구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그에게 친구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하. 아, 좋다. 아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화장실 어디야? 이쪽으로 가면 돼.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몰래 카메라의 위치.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드레스룸뿐만이 아니라 욕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집을 몰래 훔쳐보기 시작한 홍경찬. 자, 내 친구랑 우리 재수씨 잘 지내나 한번 볼까? 그 기간만 무려 2년. 20년지기 친구의 아내가 생활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절대 보아선 안 되는 비밀스러운 부부의 공간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이 일로 친구는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까요? 친구 부부의 집 안방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부부의 은밀한 생활을 약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집안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카메라에 플래시를 터뜨려 카메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을 촬영해 확대해보면 반사되는 카메라 렌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촬영 장소와 방법,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X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사진과 메모리입니다. 아이, 보지 마요! 진짜 별거 없다니!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아이씨, 진짜.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뭐? 야, 야, 진자식아. 너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친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니네 부부한테 피해준 거 있어? 뭐? 있어? 없잖아, 이씨! 야, 그리고 내가 쬐끔 훔쳐본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친구끼리. 뭐, 이 자식아? 그릇된 욕망국. 20년 우정과 믿음까지 무참히 깨버린 남자. 무엇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나쁜 범죄라는 것입니다.